인류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연구해온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내에 3분의 2 정도야 저는 현장을 다녀본 것 같아요. 제일 북쪽은 연천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하류 쪽은 제주도인 데까지 다 가서 보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며 얻은 정보는 자연재해를 극복할 기술이 됐죠. 네, 이것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친환경 하천 복원 소재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한 과학자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도로, 건축,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 그 이름만큼 오늘의 연구팀도 연구에 필요한 특별한 소재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 바이오폴리머라고 하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호환 및 제방을 보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저희가 시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해일이 발생하면 하천의 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제방. 그 제방의 비탈에 설치된 호환은 제방의 침식을 막아주며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방과 호환을 연구팀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거 그냥 자갈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제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희가 바이오폴리머라고 하는 그 접착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것을 서로 문제에 붙이고 그래서 일체화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그 하천의 호환이나 제방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강력 제방 기술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안홍규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홍규 박사팀이 개발한 소재는 비교적 만드는 과정이 간단한데요. 준비물도 기존의 골재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바이오 폴리머 그리고 경화제면 충분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골재와 섞어서 믹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딱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액체가 전체를 묻도록 일단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팅된 걸 교반기에서 이렇게 교반을 해서 코팅된 골재를 하루 정도 굳히고 나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과정에도 안홍규 박사팀만의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접착 비율입니다.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적정 배합을 찾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것이 저희의 기술의 노하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약해 보였던 골재가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강도를 가지게 된다는데요. 이것이 24시간 지난 것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그 단단히 붙어 있고요. 전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호환이나 제방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갈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25mm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0mm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커다란 것에도 이제 충분히 붙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정도의 그러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쉽게 말씀해 줄 수 없네. 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이게 돌과 돌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접착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붙어있죠? 그다음 여기 요 끝에 부분 요 정도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편하고요 조금요. 자 그러면 전체 돌 면적의 약 1% 정도가 접착된 상태. 이렇게 해서 과연 물에 들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더 부어볼까요? 한번 더 넣어보세요. 너무 자신감. 아니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네네.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넣으세요. 물통 가득 약 10리터의 물을 부어봤는데요. 네.
자, 이제 넘친이 바로 직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쯧! 더 무거워진 무게에도 물통을 들어올리는 것엔 끄떡 없습니다. 오, 됐습니까? 끈 안 잡은 거죠? 예, 끈을 왜 잡아요? 아니. 아이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네네. 아, 우와. 저희 제작팀이 한번 해봐도 확인해봐도. 아, 물론입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죠. 소량의 바이오폴림으로 접착했음에도 단단하고 견고한 돌의 상태를 다시금 확인한 제작진. 손으로 돌에 압력을 가해보아도 깨지거나 금간 것 없이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접착력을 자랑하는 바이오폴리머, 어디서 왔을까요? 안홍규 박사팀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식물이 아주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까리가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이제 피마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바이오폴리머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피마자 기름에서 원액을 또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추출하는 것과 또 다른 폴리올이라고 하는 이런 걸 섞어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폴리머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기름이나 공업용, 윤활유 등으로 종종 사용되던 아주까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재료가 높은 접착성을 가진 친환경 골재로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사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천에서는 뭐 식물뿐만이 아니고 그 물이 흐르는 데서도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고려하자면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재료, 실제 홍수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안홍규 박사팀은 개발한 재료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실규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실험에 필요한 부분을 이곳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1톤씩이 지금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중앙 그 통제소입니다. 그래서 물을 펌프 그 공급을 하고 수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량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통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하천 실험센터. 실제 하천 규모를 재현한 실험 시설인데요. 실제 하천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구현하고 실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이곳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원료 유소를 한번 봐야 돼. 예. 여기가 지금 우리 저희가 그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밑에 흙이 이제 쌓여 있지만 이 밑에 보면 여기 지금 골재가 보이는데 네네네네. 이 골재가 전부 다 거기에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견고하게 붙어있어요. 예. 이렇게 구현된 제방은 튼튼한 성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료이기 때문에 제방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홍규 박사팀의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 실험장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뭐 1-2회, 뭐 적게는 1-2회, 많게는 2-3회 정도를 하니까 매년 2번 내지 3번 정도의 홍수를 겪은 그런 제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방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홍수를 인공적으로 재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홍수로 인해 하천에 물이 넘쳐 흐를 때 제방이 버티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험 조건이 2CMS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2톤 정도의 물을 흘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수문을 지금 막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유속이라면 만약에 차량이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이 전복되고 뒤집어져서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과 비슷한 속도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안홍규 박사팀. 하루의 속도는 점차 줄었지만 이미 많은 양의 물이 공급돼 침식이 서서히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 침식되는 단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 밑에 하류 부분서부터 이제 침식이 일어나서 이 제방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침식의 유형은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넘쳐나는 저 하단부에서부터 발생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침식이 되면서 제방이 깎여 나가서 침식이 되는, 제방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흙제방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면 이 지금과 동일한 조건에서요. 한 15분 정도면은 침식이 발생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붕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오폴리머를 하지 않고 일반 식생을 했을 경우에는 약 한 24분 정도가 되면 완전 붕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이 발생이 됩니다. 제방의 흙이 침식하지 않도록 식생을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맥없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안홍규 박사팀이 개발한 제방은 6차례의 실험 후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은 획기적인 기술임에도 처음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았다는데요. 그 초기에는 제방 자체가, 제방을 쌓는 목적 자체가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홍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걸 굳이 제방에 물이 넘쳐나간 걸 왜 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이런 걸 이제 프로포절 이제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안 됐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소재에 의한 개발로 연결되다 보니까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바이오 폴리머를 코팅한 제방을 만들었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관리자들을 설득해야 했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의 실험과 검증을 통해 적절한 코팅 비율을 연구했고 결국 하천 관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데요. 여기에 강도만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다른 배합 비율을 하거나 다른 소재를 섞었다면 이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을 부린 겁니다.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 물론 많은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그런 친환경적이면서 기준에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고 남들이 봐도 친환경적인 이러한 소재를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것이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돌발 홍수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이때 안윤규 박사팀의 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면서도 위기를 맞은 지구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이제 안홍규 박사팀은 친환경 기술의 가능성을 넓히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는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하천 호환, 하천 복원 기술을 저희가 2016년도에 이미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이것을 해외 시장에 저희가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 디벨롭먼트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바이오폴리머 해외 시장 규모에 맞춰 국내에서만 그쳤던 생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 기능을 해외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2030년쯤에는 해외 시장 규모도 한 52조 정도로 이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에 저희가 발맞춰서 앞으로 함께 이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확보한 안홍규 박사팀의 기술. 원천 기술로서 인증을 받은 만큼 해외에서 활약할 그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안홍규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일산의 한 공원.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는 만큼 일상 곳곳에서도 자연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기도 하고 제가 조금 그 몸과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가 얻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제가 이곳을 자주 찾아오는 그런 편입니다. 도심 속 공원 안에서도 안홍규 박사가 특히 자주 찾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원이죠. 전통 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정자와 나지막한 기와담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데요. 제가 원래 조경을 갖다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한국 정원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거기서 이런 자연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이제 접하게 되고요. 일본 유학길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학문을 공부했던 안홍규 박사. 그곳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징이었죠. 일본은 거꾸로 뒤쪽에 무대를 만들어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앞쪽에 돌을 놓고 모래를 물의 흐름을 연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조망의 개념이라면 한국의 정원은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원과 이런 그 건축물과의 어떤 연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죠. 담장 너머에 있는 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뜰을 이게 같이 한꺼번에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한국 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을 보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터전을 일궈온 옛 조상들. 이제 안홍규 박사는 한국 정원에서 발견한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하천 연구에 접목해보고 있다는데요. 원래 그 이런 물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 식물이 자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식물을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하천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천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기 위한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저 광파 그 하는 거 좀 주실래? 아, 네. 광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묵직한 장비와 기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보니 오늘 중요한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저희가 하천에 있는 그 구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물을 현장에서 실측을 저희가 통해서 과연 이 구조물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하천에 설치된 구조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관리에 필요한 하천의 정보들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집할 정보가 많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도 산더미랍니다. 평소에 이 정도예요? 아니면 지금 오늘 간소한 거예요? 간소한 거죠. 오히려 오늘은 굉장히 간소한 편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이제 유속 측정을 할 때는 건향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 일반 차량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보통 한 뭐 2.5톤이나 이 정도 되는 큰 장비를 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차장 측량 감지동과 한때 경기 북부 지역의 생태계 보고라 불리던 이 하천에도 관리가 필요한 구조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조물을 하천에 그냥 놔두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무엇부터 철거를 해야 되고 어떤 것부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지만이 올바른 하천의 복원이 되고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순차적인 연구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깎이거나 훼손된 구조물들이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한 채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어류들의 이동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구조물이 여기 그 보험 밑에 에이프런이라고 하는데 에이프런이 파손돼가지고 거의 깨져나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큰 비가 지속적으로 와서 무너져 나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보의 안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수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게 된다면 구조물 자체를 걷어내서 자연으로 회귀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하천의 복원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천 구조물의 보수나 철거를 결정하기 전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은 필수. 이때 하천에 직접 들어가는 일도 많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답니다. 거의 중무장인데요. 네, 이렇게 또 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보호장구나 이제 옷 같은 것도 그 장화옷도 이렇게 좀 잘 갖춰 입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따로 휴가 때 물놀이는 안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바다로 가세요?
저는 솔직히 산을 더 좋아합니다.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과 후의 수심 변화를 측량하는 일인데요. 이때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 물속의 깊이를 측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광파 측량기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보상류의 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횡단 측량하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광파 측량기는 여기서 이제 적외선을 갖다 발사를 해가지고요. 돌아오는 그 시간과 이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다음 이동하세요. 두 연구원이 먼 거리에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큰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박사 오케이, 됐어요. 이쪽 앞으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는데? 잘 네? 들려요? 수신호로 저희 받아가지고 수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둘만의 통일된 신호로 소통하는 것이 이 작업의 소소한 묘미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좌우 이렇게 좌우를 하죠. 오른쪽으로 더 뭐 이렇게 해서 딱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건 정지하라는 뜻이거든요. 정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라는 그런 사인을 주게 됩니다. 화장실 급여는 없어요? 화장실 급여는 얼굴 보고 합니다. 수심뿐 아니라 유속계를 이용해 물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 0.48m/s. 오케이. 이 작업을 통해 안용규 박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0.53. 오케이. 외국인은 15m 그 이상 미만 되는 것도 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댐인데 이런 댐을 마찬가지로 다 철거를 하고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많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는 댐도 이제 없애는 그런 그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도 조차도 이런 보를 많이 없애고 있는 이건 전 세계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위주의 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천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이제 한 군데가 이제 마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될 곳이 한 1,5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평균 약 한 300개 정도의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조사를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일은 멀고도 험하지만 수많은 하천을 복원해오며 한 줄기 희망을 찾은 그에게 연구를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 사진은 그 연천에 있는 고탄보라고 하는 과거의 고탄보였던데 이 보를 이제 철거를 하고 자연으로 이제 회귀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한 19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8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보였습니다. 그런 그 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생물 종들이 다양하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물 유전 자원이 증가하면 뭐가 좋은데요? 예, 나고야 의정서에 의하면 생물 유전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생물 유전 자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가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얻은 기술로 자연의 가치를 되살리고 인간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 안홍규 박사. 인간이 생태계의 일원임을 일깨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도모해준 안홍규 박사의 삶을 응원합니다. 박사님, 감사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신기후 체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수해 예방을 위한 제방 코팅 기술부터 생태하천 조성 기술 개발까지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안흥규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드는 게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기술 개발에 노력한다라는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저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입회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지배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에 있어서의 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자, 가늘고 길게 함께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